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참 생활이 고단하신 분들이 많네요. 한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여러분 다 회의를 내가 결정을 하고 그걸 밀어붙이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참 부작용이 크겠습니까? 조합주의라는 거지 않습니까?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매년 뭡니까? 물가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그런 최저임금을 올리면 은 밑에는 얼마나 죽어나가겠습니까?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체제가 바뀌는 겁니다. 나라가.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악소리가 날 때가 되면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도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최저임금을 여러분 지불하고 지탱될 수 있는 사업체가 얼마나 되겠냐. 대기업들이라 이러면 끄떡없겠죠. 오늘 한국 경제가 3... 세계 여러분들 꼭지에서 이 문제를 다뤘네요. 이게 이제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가장 타격을 많이 없는 사람들이 편의점, 그리고 식당, 이런 자영업들이죠. 이 이제 서울, 강남하고 지방을 취재를 했는데, 이 보시게 되면 이제 지방 취재를 보니까 이제 여기는 전주시에서 지방 편의점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못 맞춥니다. 점주가 홀로 하루 16시간, 17시간씩 몸으로 때우거나 범법자가 되는 것을 감수하고 최저시급 이하로 아르바이트생을 씁니다. 이 편의점을 여러분들 시작하는데 상당한 돈을 투자를 했을 것이고 어쨌든 그걸 뭐 접는 것보다는 돌아가야 여러분들 생활이 되니까 이제 몸으로 때우는 거죠. 16시간, 17시간 이렇게 여러분 일을 하면은 뭐, 저희들도 일을 많이 할 때는 뭐, 이렇게 장시간 일을 했지만,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1년, 2년이 계속되게 되면, 굉장 이제 결국은 병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인 겁니다. 네. 기자가 아주 현장을 가가 잘 취재를 했네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하고 이런 분들, 묵시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법정 최저 시급보다 낮춰서 9,860원에서 9 0 0 0원 낮춰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다 불법자를 만드는 겁니다. 나는 편의점 같은 업종이 이 여러분들 이 지금과 같은 그런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뭐 최저임금 정하는 사람들이 본인들하고 관계 없는 문제니까. 홈 나는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이게 지방인데 또 별도의 여러분들 기사에서 강남은 그러면 괜찮냐? 똑같습니다. 혼자서 매일 16시간, 17시간씩 일을 합니다. 강남은 매출이 지방보다 많을지 몰라도 좀처럼 이익이 나지 않는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임대료가 워낙 비싼데다가 경쟁 편의점과 슈퍼마켓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지방이든 뭐다 마찬가지 지금 입장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10시간, 뭐 15시간 이렇게 일을 해야 되니까 가족들이 다나서가 돌아가면서 이런 십일반을 도우고, 예. 그리고 이제 도울 사람이 없으면은 직원들하고 이런 들 최저시급 이하로 이렇게 주는 걸로 계약하고 또그직업이 이름들 또 뭡니까 예. 이러거나 그렇게 하면 또 처벌받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예. 이제 이렇게 고용을 하지 않으면은 사대보험을 안 내줘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예. 이런 부분을 가지고 비난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시적으로 보면은 나라에서 조합주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전혀 현실과 여러분들 동떨어진 예. 그냥 매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그런 임금 인상을 계속 해 나가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그 동네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한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장악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가장 유리한 포밭이 뭐겠습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 어차피 고용하는 사람 숫자가 적으니까 고용하는 사람 숫자가 여러분들 표가 100표면은 아르바이트 하는 대상의 이런 표는 만 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누구를 편을 따르겠습니까 만명표를 따르겠죠. 그게 포퓰리즘이란 거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너무나 뻔한 겁니다. 그냥 식당 주인이나 편의점 주인이나 그 사람들은 백명밖에안 된다는 겁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이런들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만명이니까 그 사람들을 편의하는 쪽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그냥 주저앉는 거지 않습니까 뭐,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이름들 고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가족 노동으로 이름다 대체하는 겁니다. 그럼 또더 사람들이 아우성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또 뭔가를 주기 위해서 뭡니까? 또 세금을 더 거두드려야 되고, 이런 빚을 더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라가 구렁텅이로 가는 겁니다. 지금 25만 원 이런 받는 걸, 받는 거가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나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그 동네 사람들은 천년덕스럽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25만을 주지만 다음에는 50만을 줄 것이고 그럼 26조입니다. 응? 다음에 이런데 100만을 주면 얼마입니까 예? 그럼 한 50조 주는 겁니다. 막 펑펑 쓰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냥 예. 신용평가회사 이름 등급을 다운시키고 재정위기하고 외환위기가 발생할 때까지 밀어붙이 겠죠. 왜 국민들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으니까 예. 오로지 자기 지지층의 표를 얻을 수 있으면 막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좌파들이 하는 짓인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가는 길이 너무나 뻔한 겁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뻔한데 왜 장신이 이렇게 논평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걸 좀 막을 수 있을까? 그걸 좀 늦출 수 있을까? 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동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